안녕하세요. 아차르입니다. 오늘은 이모티콘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세 가지의 이모티콘을 그리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알려드린 몸 베이스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을 만들어주시고요. 등분을 나눠줍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작은 원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몸이 될 거예요. 이제 얼굴부터 위치를 잡아줄게요. 살짝 왼쪽으로 해서 기울이게 해줍니다. 몸도 선택해서 위치를 잡아줄게요. 이번 고양이는 아주 신이 나 있는 고양이에요. 레이어를 선택해서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해주고요. 몸 라인도 얼굴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위치를 조정해 주세요. 기지개를 켜고 있는 듯한 자세를 만들어 줄게요. 반대편 앞발도 그려주시고 레이어를 조정해 준 다음에 베이스 라인을 지우겠습니다. 나온 선도 지워주고요. 통통한 꼬리도 그려줍니다. V자를 옆으로 눕혀서 신나하는 표정을 그려주세요. 입도 그려주고요. 오늘은 粘도가 아닌 치즈냥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진한 노란색으로 베이스를 넣어주고요. 연한 갈색으로 줄무늬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앞발과 뒷발에는 양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신나하는 고양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두꺼운 선으로 궁금해하는 고양이를 그릴 거예요. 선이 두꺼워지면 같은 모양이라도 다른 느낌을 나타냅니다. 그건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개를 약간 옆으로 눕혀서 갸우뚱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통통한 꼬리도 같이 그려주고요. 발 라인 선을 정리해 주세요. 표정을 그리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를 해서 컬러링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엔 회색 고양이에요. 눈도 파랗게 그려주고요. 볼 터치도 해줍니다. 귀 라인도 만들어줍니다. 모양을 좀 줄여서요. 궁금해하는 물음표 표시까지 해주세요. 동작 모션까지 같이 넣어주면 궁금해하는 양이가 완성돼요. 마지막으로 낸도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낸도는 걸어오는 낸도예요. 얼굴을 그려주고 걸어오는 모습을 그릴게요. 통통한 꼬리도 그려주고요. 기본 표정으로 얼굴을 그려주세요. 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컬러링을 해줄게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당하고 자신있게 걸어오는 낸도입니다. 총 24개의 고양이 이모티콘 그리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다음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